바닥은 하늘의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. 수련결성이라 충만된 우리 민의 신념을 저울질하려 두는 가정스러운 무리들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. 남쪽 것들은 앞에서는 대화를 제치고 뒤에서는 대결의 칼을 벼린 구대가를 뼈저린 후회와 절망 속에 똑똑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. 금일 북측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.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.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정치국회의에